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마감 전략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갑니다. 그래도 장중의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상당 부분 줄이고 있는 구간이죠. 코스피 지수는 0.84% 밀립니다. 2540선 바로 턱밑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2% 정도의 하락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만 5,4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기관 들도 1,800억 원 정도 매물출에 개인들만 7,000억 원 가까이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정도 파는 가운데 기관은 그래도 매도 규모는 많이 줄였습니다. 개인들은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활발하게 또 움직이는 섹터들도 있고요. 반면에 좀 걱정이 되는 섹터도 있는데요. 저희 다음 코너 통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예고드린 대로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특히 화장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급락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건지 또 좋은 이슈는 없는지 이야기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혜니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침 또 화장품 급락하는데 좋은 타이밍에 모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지금 전략이 더 필요할 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화장품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수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상반기 화장품을 이끌었던 게 수출이나 실적이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수출은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약간 꺾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그냥 YOY로 봤을 때 10월 전체 수출액은 8.7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38% 그리고 전월 대비했을 때 12%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좀 꺾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영업일수로 조정을 했을 때 소폭 하락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YOY로 저는 보는 거를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걸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 지역은 모두 좀 고신장을 했습니다. 네. 뭐 중국 35%, 미국 59%, 일본 61%, 동남아도 더블디짓 이상 성장을 했고요. 뭐 사실 기초와 색조도 그 이상씩 성장을 해서 사실 월별 지표로 본다면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2개월 동안 비슷한 흐름을 유지를 한다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은 84억 달러 이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또 왜 빠진 걸까?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보더라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섹터 상당히 강한데 화장품도 생각보다 피해주로 묶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관세를 좀 높게 매긴다면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데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우선은 뭐 트럼프 정부가 얘기한 게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보호무역이었기 때문에 보편 관세를 10% 정도는 매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인데요. 중국에는 60% 이상을 매긴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과 중국의 화장품이 맞붙었을 때 관세율 차이가 50% 이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국보다는 한국 화장품이 좀 더 네, 메리트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편 관세를 10% 한국에 매긴다고 하더라도 한국 화장품 가격이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마 수출하는 가격 평균을 내보면 30불 이하가 굉장히 많을 텐데 30불 이하에 10%가 붙는다고 하면 사실 3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적 측면에서는 이미 미국 가성비 화장품들과 대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침투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는 관세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도한 낙폭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봤을 때도 우리의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정확한 수치로 또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화장품을 가성비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맞아요. 가성비라고도 표현을 했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도 10대들 사이에서 엘프 뷰티 상당히 또 인기를 받고 있는데 깜짝 실적과 함께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가성비 화장품도 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 다이소 같은 데 가더라도 뷰티 코너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여전히 이쪽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21년, 22년에 이제 양적 완화를 누리면서 폭풍 소비를 했었는데 23년, 24년에는 좀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약간은 긴축 기조를 보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저가 소비는 좀 필연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저희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지 않는 이상은 좀 지속될 거다. 이런 저가 트렌드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F뷰티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F뷰티는 매출은 전년 대비 40% 성장한 3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0% 하락한 2,8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온라인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을 좀 투하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뭐 25에서 27% 레인지를 줬는데 여기서 한 2, 3% 정도 올렸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 기업이랑 엘프를 비교해서 보기에는 엘프뷰티가 네. 너무나도 큰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엘프뷰티는 미국 내에서는 이미 거의 MS 1, 2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브랜드랑 비교하기는 조금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엘프뷰티는 오히려 미국 국내보다 뭐 해외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쪽에 좀 사활을 걸어서 성장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은 이미 엘프뷰티가 1, 2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열심히 미국 침투를 잘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제품력이랑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가성비 트렌드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지 뭐, 뭐 나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짚어볼게요. 상반기에 앞서도 언급했지만 수출이나 실적이 너무나 좋아서 화장품주가 정말 활활 타오르는 섹터였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 정체됐던 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사실 일부 잉그루드랩이나 클리오 이런 쪽이 어닝쇼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상당히 크게 나와요.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소비재는 계절성이 있는 산업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고성장 내러티브로 쭉 좋은 움직임을 가다가 올해 지금 한 6월부터 정도 꺾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예전에는 뭐 YOY, 뭐 요즘에는 QOQ, 뭐 최근에는 MOM으로 그 월별 성장까지를 기대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수출 데이터 같은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오고 있는데 뭐 아마존의 매출 추정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개별 기업의 약간 시즈널리티로 인한 부진 같은 것들이 화장품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은 시즈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2분기에 잘 팔렸다라고 한다면 아마존에서 끌어가는 물량이 2분기에 잘 팔렸지만 3분기에 덜 팔린다면 아마존이 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QOQ로는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데이터를 보고 행동하시는 건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도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부분에서 뭔가 조금만 안 좋으면 주가가 쭉 밀리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빠지다 보니 안 좋은 이유를 하나씩 계속 찾다 보니 말씀해 주셨던 뭐 QOQ, MOM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중국의 전인대에 대한 실망감도 여기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금 뭐 10조 위안 부양책 내긴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이 있어서인지 오늘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주 다 빠집니다. 이것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가요? 네, 뭐 규모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적지는 않은 것 같고 이 연중에 부채 한도 상향한 거는 2015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소비 진작을 하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소비 진작책을 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별 반응도 없고 오히려 좀 악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은 경기 부양안의 목적 자체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개인 가게에 가기 전에 기업이나 정부들이 유동성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된 반사 수혜가 개인이랑 가게까지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개인에게는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실적 상향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시차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재 그 교체를 유도하는 이구환신 같은 경우에 화장품이랑 의류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지방
죄송합니다. 지방과 이 정부한테 네. 간 이후에 저희 개인에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동성이 충분히 도는 시간이 필요해서 네. 내년 정도를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다라고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또 뭐 조정 나왔을 때 사야 되는 시점인지 그것도 궁금한데 종목으로 이제 압축을 해보자면 뭐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있을 거란 말이죠. 탈중국의 속도를 내니까 이제 실적 반등까지 나왔던 아모레퍼시픽이 있을 거고 아직까지도 중국 요출도가 좀 있어서인지 좀 아쉬운 LG생활건강이 있습니다. 이 차별점 과 상승 모멘텀 각각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아모레퍼시픽은 작년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올해는 온라인 사업 구조를 변경하면서 적자가 좀 생겼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중국 BEP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생활관광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좀 더후 리뉴얼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을 했었고 내년에는 사실 올해 3분기부터 면세 사업 축소를 좀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다 중국 노출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좀 이미 많이 줄여서 중국 매출 비중 10% 정도 가지고 있고 LG생활건강은 지금 중국 매출 비중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레 먼저 말씀드리면 아모레는 이번 3분기에 실적 좀 괜찮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게 당연히 이제 중국의 적자를 줄여낸 영향도 있지만 네. 그 코스알엑스라는 회사를 네. 인수한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중국 사업부 적자 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는 전체 손익을 방해하는 요소가 사라져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품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면세 부문을 축소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단기적으로 실적 하락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LG생활건강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그 틱톡 또인이라고 하는 채널을 네. 통한 온라인 고성장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채널로의 전환이 잘 된다면 이런 부분은 내년에 있어서 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탑2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우려되는 부분들, 뭐 지금 빠지는 이유 이런 걸 짚어봤다면 이번에 긍정적인 뉴스 한번 체크해 볼게요. 11월, 12월 정말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이거든요. 광군제도 오늘부터 시작이고 블랙프라이데이 등등 이벤트 많은데 조정 나온 지금 한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요. 우선은 미국이랑 중국 둘 다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 온라인 매출이 높은 편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라인 쇼핑데이가 하반기에 몰려있고 홀리데이 시즌도 거의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 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렇고 사이버 먼데이도 그렇고 거의 역대 최대를 이미 갱신을 했기 때문에 살짝 이제 걱정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당선이 됐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네.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있고 중국은 조금은 올해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사실 올해는 버리는 해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네. 성장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년에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지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부진한 건 큰 상관없을 것 같고 내년에 조금이라도 턴어라운드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네. 있습니다. 미국은 홀리데이 소비 성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일단 올해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 예상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심주가 좀 궁금한 게요. 앞서 대형주에 대한 의견도 여쭤봤지만 여전히 중소형이나 ODM, 뭐 OEM 이런 쪽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건지 주목하시는 기업 있을까요? 오늘 정말 많이 급락하고 있는 코스맥스 네. 말씀을 드리고 코스맥스,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화장품 산업을 커버하게 됐을 때 이제 처음으로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이고요. 그동안 좀 그래도 잘 버텼는데 오늘 많이 네. 빠지더라고요. 네. 아마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지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좀 그거에 조금만 비싸더라도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국 고성장 내러티브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플레이를 할까라고 봤을 때는 중국의 소폭 성장 혹은 턴어라운드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3위원님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받아야 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24년 경제 지표들 이미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만 잘해도 기저효과 크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업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코스맥스의 중국 노출도가 여전히 30%로 대형주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실은 소형주 포함해도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맥스가 23년에 이센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룹이랑 JV를 맺어서 캐파 증설을 했는데 네. 아시겠지만 23년, 4년에 저희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 수주가 잘 안 나왔어요. 그 이센 산하 브랜드들에 네. 그렇게 됐을 때 캐파를 증설을 했는데 수주가 안 나온 상황이 23년, 24년에 이 코스맥스 실적을 끌어내렸다면 만약에 25년에 중국이 조금이라도 턴어라운드 한다면 리오더 혹은 신제품을 수주했을 네. 때 이런 브랜드들의 캐파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중국 소비가 조금이라도 올라온다면 사실은 고가의 제품 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저가의 인디 브랜드나 아니면 온라인 노출도 높은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센 산하의 퍼펙트 다이어리, 뭐 에비스 초이스, 리틀 온딘 이런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좀 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확실히 중국 관련한 내러티브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부분을 강조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화장품 섹터 내 최선호주로는 코스맥스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혜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